강원도 의회 9월 임시회가 조직 개편안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견제와 감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강릉의 한 비료 공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야산에 쌓이면서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습니다. 업체 측은 폐기물이 아닌 퇴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일본 안 가기 운동이 지속되면서 동해에서 일본으로 가는 카페리의 여객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. 추석 연휴 기간 영동 지역 관광지에서는 무료 입장이나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고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